네, 박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쟁이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요새 잘하는, 니슬라이스 패스 변형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니슬라이스 패스에 대해서 기초는 제가 올려놨는데, 아마 여기, 아니면 여기 올라올 것 같은데, 들어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 거는 거 모르면 못 연결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니슬라이스 패스를 하죠. 하다 보면 무릎에 항상 거의 대부분 막혀요. 이렇게 상대방 앉아있어서 그냥 일로 들어가려고 니슬라이스를 딱 하면 거의 많은 확률로 이 무릎에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도 제가 이제 그 영상에 올려놨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이건 조금 더 심화예요. 자, 우선은 상대방이 저를 이렇게 밀어내겠죠? 이렇게 밀어내고 이 무릎으로도 밀어낼 거예요. 이 발을 이용하셔서 네, 상대방하고 힘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저 이렇게 뒤로 밀리지 않게, 저 밀리면 제가 균형을 잃겠죠? 이 정도로 밀리지 않게 이 발을 이용해서 힘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다리도 그렇고 이 다리도 그렇고 약간 저의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손은 여기 깃을 잡으시고 여기는 당겨주시고 저를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릎을 바닥에 찍고 이걸 긁듯이 뒤로 하면 생각보다 쉽게 이 다리가, 이 다리가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뒤로 좀 밀려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고 있을 때 저는 무릎을 바닥에 찍고 손을 여기 잡아주고 이 무릎을 긁듯이 바닥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때도 체중은 계속 여기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뒤꿈치를 바닥으로 이렇게 내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 다리가 발버둥 칠 때 밑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공간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셋업이 완료예요. 그러면은 제 다리가 이 사람 다리 밑으로 갔죠?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유지한 상태에서 이 다리를 약간 가져오세요. 이렇게 약간 가져온 상태에서 바닥을 밀면서 이 다리를, 이 무릎을 저쪽 방향으로 이제 와이퍼 하듯이 하고 손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은 이 무릎이 상대방 베이로 딱 올라와서 바로 이 니온벨리 자세로 딱 이동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에 막혔죠? 그 그립은 이렇게. 그다음에 무릎은 바닥에 찍고, 그다음에 밀어내는 힘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무릎이 이렇게 밀려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가 빠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둥될 때 다리를 밑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 다리를 좀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바닥을 밀면서 저쪽으로. 패스 완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막히면 그립 잡아주고 무릎 바닥 긁듯이 뒤로. 그다음에 뒤꿈치가 빠져서 하면 아래로 이동해서 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패스를 할 때도 그렇고 간혹가다 이제 상대방 다리가 제 배위를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귀 잡은 손 있죠? 요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패스에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3일로. 자, 이 패스를 끝까지 다 성공을 시켰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손이 아래 있죠? 이 손을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리를 약간 머리로. 그대로 약간 머리로. 그 다음에 시선 오른쪽 보면 돼요. 풀어주시면 그대로 빠져요. 다시 회복하기 전에 제가 낮춰서 다시 사이드를 점여주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 잡아주고 좀 해주고 무릎 바닥에 갖고 상대방이랑 균형 유지하면서 뒤로 뒤꿈치 바닥 아래로 쭉 상대방이 밀면 손 하나 빨리 자 한 번만 빠른 동작으로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찍고 뒤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니슬라이스 패스 약간 심화 버전을 배워봤는데 예전에 올려드린 거나 이거랑 같이 합쳐서 활용하시면은 패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시겠죠? 참고하셔서 잘 걸로 연습 자주 하셔서 잘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범TV의 박성범이었습니다. 수근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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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감사합니다.